먹방이 대신 요즘 치즈볼 100개, 라면 20봉, 소곱창 16m를 혼자 먹어 치우는 먹방계 구독자 사냥꾼 쯔야! 누적 조회수 6억. 대단한 겁니다, 6억이면. 6억이에요, 6억. 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먹길래 먹방계 독보적 원탑이 됐는지. 태어났으니까 햄버거로 얘기해줘, 햄버거. 예. 햄버거는 최대까지는 안 먹어봤는데 네. 20개 정도. 아, 햄버거 20개. 햄버거 20개. 그리고 라면. 라면도 20개. 20개? 아, 20개? 아. 그리고 이게 곱창은 16m 이렇게 먹고. 네. 아, 미터로. 등심. 네. 등심, 그러니까 고기류는 거의 한 3kg. 아, 3kg 몇 근이야? 3kg면은 5근이. 240개. 맞아요. 네. 야, 맞아. 초밥이 240개. 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좀 놀라시던 게 약간 방어 10kg. 방어 10kg. 아우. 네. 방어 그냥 한 마리 먹는 거네. 네, 방어 10kg에. 와. 이제 그 고래가 먹는 거? 제가 김동진감에 지금 방어 한 마리면 보통 10명이 먹어. 10명이. 방어 10kg잖아. 방어 10kg면은 국진형이 평생 먹어도 먹는 거야. 그래. 이형이 회라고 먹는 게 한 회 며느치 하나 먹거든. 며느치가. 얼마 전에 사실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뒷광고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했다가 이제 석 달 만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아. 그 어떻게 된 건지 좀 본인 입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편하게. 네. 사실 그 당시에 되게 논란이 되었던 게 이제 아 내가 내 돈 주고 샀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랑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반에 이제 방송 완전 처음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광고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영상 내에는 아 저 이거 받았어요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표기하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아, 유료 광고다 네. 이렇게. 이렇게. 유료 광고 포함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그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숨기거나 하지 않고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나 초반에 못했었다. 근데 지금은 다른 분들 하는 대로 표기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게 갑자기 와전이 돼가지고 제가 막 내 돈 내 사과하고 막 약간 사기꾼처럼 진짜 뭐 8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럴 정도로. 진짜? 네, 8시 뉴스 나왔어요. 뉴스? 네. 딱 이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는 거예요. 진짜. 근데 여기서 이제 막 그만둬라. 이제 너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그만두자. 그래서 딱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그만두면서 해명을 다 했죠. 그래서 또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돌아갔더니 이제 또 돌아오니까 또 다시 나가라고. 이게 애매해요. 네, 근데 댓글에 그래서 사람이 다 똑같지 않지. 대중의 어떤 속성 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야, 그건데요. 저 쯔양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이제 그 당시 그렇게 막 수많은 욕들은 처음이었으니까 네, 그게 가장 힘들었고 여태까지 쌓아왔던 게 무너졌다는 그런 거. 진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좀 텀을 두고 돌아왔어야 됐는데 기다리는 게 죄송하고 잊혀지기 싫은 그런 마음에 이제 생각 없이 되게 빨리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돈 때문에는 약간 그 생각은 사실 안 하고 갔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일하는 게 다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 돈도 일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기사에 막 지양 돈 때문에 돌아와 막 이러면서 또 기사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그 먹방이 또 이제 화제가 되는 게 그 비주얼이 실제로 보면 좀 엄청납니다. 예. 예.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야. 네,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비주얼인지 뭐, 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야, 곱창을 이렇게 돌려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이제 16m. 네. 조회수 이제 616만인데 이게 이제 16m 곱창. 아. 곱창이 저게 16m인데 구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한 번도 안 끊기고 팔더라고요. 한 번도 안 끊기고. 네, 한 번도 안 끊기고 게 16m인데 16m면은 건물 3층 높이라고. 아.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2층으로 내려와서 계속 먹는 거. 이게 건물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회수 500만인데 여기 이제 라면이다 보니까 문어 들어가 있고 뭐 전복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불소라부터 해서 뭐 많이 들어가 있네. 해산물을 본인이 해녀 네. 들어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아, 그래. 자연산 전복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이만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하나에 거의 10만 원짜리인데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해녀복을 입고. 야, 근데 진짜 그 먹방이 진한 게 옛날에 그냥 뭐 끓여 먹고 이러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네. 산지 가서. 야, 그러니까 뭐 노력을 많이 하네. 아, 노력을 많이 해. 저 때문인지.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배편이 하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육지도 간사들이 늘어서? 아유, 체형 효과네, 체형 효과. 아마 육지도를 알린 거잖아요, 그 섬을. 네. 직후 가면서 뭐 저 배달 음식 교장깨기에 나섰어요? 네. 요즘은 배달이 진짜 다양하게 돼요. 맞아요. 무슨 킹크랩도 되고, 아, 진짜? 베개도 오고, 요즘 심지어 뭐 PC방 음식도 막 배달이 맞아, 맞아. 예. 배달 음식 감별법도 있어요, 맛집? 궁금하다. 약간 꿀팁인데 일단은 주문 많은 순으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주문. 아, 약간 찜 많은 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주문이 많다는 건 주문. 재주문이 많다는 거니까. 아, 재주문. 아. 이제 그리고 리뷰를 볼 때 보통 최신 순으로 많이 보세요. 네. 근데 최신 순 말고 별점 낮은 순이 있어요. 네. 이제 별점 낮은 순을 보면은 아, 어떤 각인지 조금 보이는 게 이제 맛이 없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좀 안 맛이 없을 수 있는 가게고 뭐 포장 용기가 좀 그래서 약간 별점이 낮다 이런 거면은 이제 맛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재양이 그 식비뿐만이 아니라 기부도 굉장히 통 크게 한다면서요? 제가 좀 사랑을 받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돈을 좀 저만 갖기에는 약간 너무 욕심이 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상공인분들도 조금 이렇게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보육원에 이제 매달 또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그 방송을 그만두고 엄청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편지가 사진이랑 편지랑 해가지고 막 엄청 정성스럽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먹었던 게 막 안에 언니 먹방 그만두지 말아요 막 이러면서 엄청 응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또 애들은 글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4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아이들의 그림을 다 그렸어요. 장난감이랑 같이 선물을 드려줬었던 게 있는데 아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MC분들 그림을 좀 그려왔거든요. 저희들 그림을요? 네. 제주가 맞네. 아, 그림을 하는 거 같아요. 삼국지님. 아이고, 아이고. 그린 거야? 저희가 사진인 줄 알았어. 사진인 줄 알았어. 사진이야. 야, 잘 그렸다. 야, 이거 아니, 아, 이가 아주 잘 표현이 됐네. 이가, 형, 이가 아주 좋아. 이게 뭐냐면, 그림이 되게 있네. 요게 뭐냐면 반달곰 내 사랑이라는 드라마 찍을 때 제 사진이에요. 아, 와 근데 진짜 너무 잘 그렸다. 일을 너무 잘 그렸다. 아, 고맙습니다. 요거 할 수 있어. 요거 내 것도 있어? 네, 이거 사진. 그래? 고마워. 요거 궁금하다. 사진을 보고 어디? 전현무다 전현무. 마음에 안 드시는다. 전현무 씨다. 내가 약간 놀란 게 국진이 형 약간 좀 섬세하게 면서 근데 나는 좀 아니 머리가 손오공처럼 머리가 손오공이야. 아니 이 사진을 보고 살찐 전현무야. 그래도 네. 잘 그렸다. 야, 고마워요. 아. 그리고 정성이 돼. 영민님. 아 예예예. 예, 예. 어? 우와 제가 가장 마음에들은 너무 이쁘셔가지고 이거 사진이. 어디 한번 봐봐. 저 예전에 안 벗는 삽니다 했을 때 셀럽파이브. 와 이거 그냥 사진이네. 네. 아, 내게 제일. 잘 야, 나 그래도 제일 친한 줄 알았는데 고마워. 아, 그리고 아 제가 진짜 근데 이게 진짜로 이제 장난이 아니라 앞에 이제 세 분을 너무 이제 힘 빡 줘서 그려가지고 원래 지상현님까지 같이 그리려고 했는데 아, 저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제 하루인데 뭐. 어제 새벽에 너무 졸려가지고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도저히 못 그리겠어가지고 이제 그 잠이 들었는데 밑그림은 가져왔어요? 네 밑그림을 너 각오해라. 내가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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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것 같아. 여기서부터 약간 힘이 빠져. 아니 보여줘 보여줘. 우리 다 이해해. 다 이해해. 야, 너 잘 그렸다. 재주가 있네. 야, 이거 괜찮다. 야, 괜찮네. 아, 나 미치겠다. 아, 보여줘봐, 보여줘봐. 야, 잘 그렸다. 나 완전 만족이야. 만족이야. 완전 만족이야. 똑같네. 아니, 아니야. 야, 진짜. 야, 예술적으로 그렸어. 아, 옛날에 머리 길었어. 미치겠다. 그게 아니라. 아, 제가 제일 잘 그렸다. 미안. 제일 잘 그렸다. 미안하지 마. 미안해, 최고. 제가 오히려 나한테 미안해. 얘는 괜찮아. 얘 눈도 없는데 뭐 눈도 괜찮아. 아, 다음에 완성해서 꼭 드릴게요. 아, 너무 좋아. 아니 난 진짜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완성해서. 아, 어쩐지 저한테 예, 작가님이 캐리커처 저도 그림 예전에 그려가지고. 맞아. 즉석에서 그려줄 수 있냐라는 네. 질문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인터뷰 때.
근데 오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 있어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찌양한테 밀리시는 거 이거 있어. 아니 그 저기.